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이거 엄마가 치우면 안 돼요? Nope. 엄마 이거 TV 꺼도 괜찮아? Nope. 안 돼, 안 돼. 저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집 상태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범인은 얘입니다, 얘. 아니 집을 못 치우게 해요. 구미, 이거 엄마가 치우면 안 돼요? Nope. 아니 지금 이거 장난감 입으로 이렇게 쏟아놓고 여기 다 정말 정리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미가 밥을 요즘 잘 안 먹잖아요. 밥 안 먹고 계속 라면만 먹겠대요. 게다가 이거 봐봐, 이건 매운맛이야, 매운맛. 고민이가 어제도 밥을 많이 먹진 않아가지고,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마리아가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틀째 못 씻었어. 아 지금 뭐 머리도 감고 싶고 지금 총체적 난국이네요 진짜. 일단은 고민이 너무 배가 고파 하니까 아 라면이라도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왜냐면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일단 어쩔 수 없이 라면부터 좀 끓여줄게요. 보통 바로 라면을 줄 순 없으니까 이 곰국에다가 면사리를 넣어서 끓여주려고 해요. 말려진 곰국입니다. 아, 집이 진짜 점점 엉망이 되고 국민이 제대로 먹지도 않고 속상하네요. 일단 이거 라면을 다 먹을 순 없으니까 절반 정도만 아직 아기니까 그래서 이만큼 끓여볼게요. 이제 넣고 나도 아 보고 싶어? 응. 국민이만을 위한 곰국 라면입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응. 먹을 거야? 응. 좀 시켜서 먹자. 잠깐만요.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나 떠서 먹어야 되죠? 무슨 올려놓을 데가 없는데, 국민, 너 어디서 먹을 거야? 너가 보다시피 앉아서 먹을 데가 없는데 어디서 먹을까? 자리 잡아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먹겠다고? 여기라도 빈 자리야 찾아야지. TV 안 보여서. 아, TV. 아, 요렇게는 TV가 안 보여서 안 돼? 약간 이거를 여기 장난감 뒤집고. 이거 맞아? 이거는 진짜 이거 내가 봐도 또 너무 심한데? 장난감을 제외하고라도 조금 치워야겠어요. 선풍기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아니 진짜 이유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조금만 치워도 왜 못 치우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일단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은근슬쩍 좀 밥을 가져가 볼게요. 구미 밥도 조금 먹어볼래? 어때? 아니야. 그럼 알았어, 그럼 국물이라도 먹어. 이게 국물이 아니 국물 안 먹어. 이거 맛있는 국물인데 국물이라도 먹어봐. 저기요. 어 선풍기까지 딱 돼가지고. 그래 일단 이거라도 먹자. 굽는 것보단 낫지. 지금 TV 감상가 라면에 빠져있을 때. 이틀째 못 가면 머리 좀 감고 와야겠어. 국미 씻고 올게. 같이. 아니 레고 마리오. 준영이가 조금 요즘 레고 마리오를 좋아하니까 그거 틀어주고 좀 씻으러 와야겠어. 저 부르기 시작했어. 우리 마리아는 아파서 쉬고 있어요. 지금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출동은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씻어보겠습니다. 다행히 웬일로 국민이가 안 부르네요. 보통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역시 영상의 힘이 좋네요. 뭐 하고 있었어? 아 손에 그거 붙이고 있었어? 라면은 많이 먹었네? 국민이 대단한데 더 먹어요. 배부르게. 선생님께서 작품을 만들고 가져오셨는데요. 이거 작품 이름이 뭔가요? 기차. 한번 기차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보세요. 어 부러졌어. 어떻게 하죠? 죄송해요. 부러뜨렸어요 작품을. 괜찮나요? 엄마 나빠. 어, 미안해. 다시 붙여줄게. 이렇게. 어, 기차입니다. 곰미가 만든 기차. 지금 머리를 말리러. 옆에 뒤에 계속 어쩡어쩡거리네. 아, 무슨 마음 편하게 머리를 말릴 수도 없어요 지금. 구미 근데 엄마 궁금한 게 있는데. 응? 요즘 왜 장난감 못 치우게 해요? 아땅이 나겠어. 아땅이 장난감 가다가. 아 악당이 나타나서 장난감 가져간다고요? 아 진짜 그래서 못 치우게 하는 거였어? 조금만 치우면 안 돼? 절반만 치우면 안 돼? Nope. 네. 별로 안 탐낼 것 같은데. 이제는 태블릿을 안 따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구미 이거 TV 꺼도 괜찮아? Nope. 전 여기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물건도 못 치우게 해. 소리는 막 여러 개를 막 켜놓게 만들어요. 지금 이거 제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조금 장난감을 피해서 먼저 좀 치워볼게요. 아니 옷! 옷이야 옷! 옷은 괜찮지? 옷에 대해서는 별 말 하지 않네요. 일단 장난감 빼고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장난감을 제외하고 청소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애한테 당하고 사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저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최대한 평화롭게 좀 풀어가보려고 일단 먼저 여기도 치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난감을 치워야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시도해볼게요. 우미 엄마 이거 치운다. 치워도 돼? 여러분 치워도 된대요. 역시 평화는 통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되는지 물어볼게요. 구미 이거 진짜 엄마가 치워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럼 좀 이따 치울까? 네 치워도 된다고 말은 했는데 아직 아쉽긴 아쉬운 거 봐. 이상한 국민이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들이 많이 나고 약간 지저분한 환경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치우기 싫어서가 아닌데 여러분. 마리아님 지금 내려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아 지금 잠깐만요. 지금 상태가 장난 아닌데. 그래도 지금 보세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제가 그때까지 안 깨웠거든요.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아 이거 지금 베개 반 정도 깨끗해진 겁니다. 국민이가 지금 얘네들 어지러지면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밥부터 드시죠. 저 혼자 먹고 있는 겁니까? 안 오셔가지고 배고파서. 이게 뭐예요? 스파게티랑 좀 특이한 거 시도해봤어요. 맛있어요? 얘는 맛있고 얘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시킨 데 시켰거든요. 어 잠깐만요. 저 얼굴 처음 봤는데 지금 이러는데 찍어놓은 겁니까 지금? 잘 찍었어요. 금민 밥 먹을까? 빵이다 빵. 지금 집에 정리가 너무 안 돼서 고민이 데리고 잠시 제가 산책을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마리아가 치워주려고 하려고. 지금 간 사이에 지금 빨리 치우겠습니다 지금. 고고고.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이만큼 치워졌어. 빨리 치워야 돼. 오기 전에 빨리 치워야 돼. 빨리. 물. 아 여러분 얼마큼 다 치웠습니다. 아 지금 뒤에도 막 쓰레기 많아가지고 뒤에까지 아 지금 오기 전에 미션 컴플리트 여기 다 치웠어. 지금 여기 이제 바닥만 깨끗하게 청소기를 돌리겠습니다. 아 이제 국민이 오면 어떻게 되죠? 엄청 오랄 것 같은데. 여러분 드디어 미션 컴플리트. 짜자잔 완전 깨끗. 짜자잔. 과연 국민이 첫 보자마자 반응이 어떨지 뒤에 몰릴 수가 있다가 국민의 반응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줘. 내린다 국민. 뭐 바뀐 거 없어요? 뭐예요? 생각보다 너무 건강한데요? 잠깐만 여기 완전 많이 바뀌었는데. 분매 이거 지금 새로 나온 헬로카보 신제품이거든요. 지금 빌려왔거든요. 분매 이거 뭐 바뀐 거 없어? 별 반응이 없는데. 뭐야? 아니, 자기가 일부러 안 치울 거 아닌데? 아니야 진짜 억울해. 여러분 영상으로 하신 분 아시거든요? 좋아. 와 이제 깨끗하니까 와 진짜 기분이 좋네요. 일부러 숨어서 몰래 깜짝 서프라이즈 했는데 반응을 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네요. 지금 국민이가 밖에 산책 갔다 왔더니 잠들었어. 피곤했나 봐. 근데 국민이 장난감 다 어디 갔어요? 저기다 숨겨놨거든요 지금 창고에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안 걸리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그러니까요. 왜 국민이가 정리를 못하게 하는지 쏟아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왜 TV는 시끄럽게 틀어놔라고 하는지 약간 혼란스러운 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국민 꿀잠 자.